테스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 이야기는 22년 월즈부터입니다. 그 누구보다 비참하게 퇴장했던 테스 형은 나이트를 떠나보냈습니다. 경험 많은 루키에게 미드 자리를 맡긴 테스는 23년 월즈 진출에 실패했고, 월즈에서 골드로드에 실패한 369가 손잡고 복귀하고 싶어했던 나이트를 다시 데려오는 것보다 저렴하고 재능 많은 유망주 크림을 영입합니다. 또한 EDG로부터 메이코를 영입하며 23년 티나게 부족했던 서포 포지션을 보강했죠. 24년 스프링 테스의 핵심은 바로 메이코의 인게임 오더 능력이었습니다. 크림이 큰 무대에 적응할 시간 벌어주면서 테스에게 꾸준히 부족했던 운영 능력을 보강해 어느 LPL 팀보다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MSI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만큼은 신인인 크림의 장인픽은 통하지 않았죠. MSI의 실패를 통해 테스는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바로 감코진의 대수술이었어요. 18년 아시안 게임 우승, 21년 월즈 우승에 빛나는 마오카이를 EDG로부터 영입, 뱀픽 단계에서부터 LCK에게 밀리지 않으려는 보강을 함과 동시에 크림에게 대놓고 국제전 과외를 해줄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죠. 18년 아시안게임 미드라이너 CL을 미드 전담 코치로 영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는 국제전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MSI의 실패는 테스에게 좋은 경험으로 작용했고, 뱀픽부터 인게임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팀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테스에게 남은 과제는 작년 LPL 팀들을 절망에 떨어뜨렸던 대마왕뿐입니다. 과연 강팀이 된 테스는 또다시 LPL의 앞을 막아선 그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명예의 전당 입성 기념 대관식의 화려한 조연 역할로 다음을 기약하게 될까요? 국제전에는 약하지만 이벤트전에 강해서 강팀인 돌아온 테스형이었습니다. 상혁이 형, 내가 잘못했어. TL 좀 보니까 아니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겠더라. 내가 형 말고 믿을 사람이 없어. 제발 한 번만 더 해줘. 아니 올해만 더 해줘. 아니야. 계약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상의 바닥인데도 LCK한테 우승급 꼬박꼬박 먹여준 테스형.